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야지요. 그런데 이때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과 기도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과 기도.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볼까요? 다 같이요.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이곳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이 한 절에 세번 오는데 이거 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깨어라 근신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거듭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장 7절에서도 기도를 명하시고 이어서 응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7절에 세번 기도 명하시고 세번 응답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도 또 거듭 네세 번이나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을 이 이상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거듭거듭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시금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명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역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샘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명하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말만 잘하고 행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명하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친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상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왜? 기도하러.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또 같은 말씀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 공이 곳곳에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까?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서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봅시다. 다같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날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는 새벽장이 많아가지고 자기 목회 중에서 새벽기도 제일 힘들대. 새벽기도만 없으면 해볼 만하겠대. 그러면서 누가 새벽기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신 거죠. 예수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 방해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한 줄 압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철학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같이요. 이때에 예수도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다른 생각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철학기도 하시고 옛날에 교회가 철학 기도를 하다가 요즘은 심야 기도로 바뀌었고 그냥 어떤 교회는 심야 기도도 이제 너무 늦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저녁 기도로 바꾸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또 금식 기도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한 건 잘 알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요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로 꽉 채워져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믿는 자들 향한 우리들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지요. 베드로야 베드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해서 부를 때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면 도망칠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회복된 것은 본인들의 믿음과 의지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못박물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오래하고 많이 하는 분들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하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칫 귀한
장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적인 기도, 생활화된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산구리도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을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큰 산인데, 그 감람산의 서쪽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감람산에 기도했는데, 감람산 서쪽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습관을 쫓아 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급하면은 이 땅 기도한 것이 아니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노는 분들은요, 새벽기도가 생활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된 겁니다. 좋은 습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생활화하려고 하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낮이나 저녁에 정하면 행편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방이 바뀌어 쉽습니다. 손님 오고 전화 오고, 또 밤에 하려면 또 졸리고, 이런 점으로 방이 바뀌기 쉬운데, 이런 새벽에는 전화도 안 오고, 이런 새벽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잠 좀 작게 자면, 내가 조금 희생하면, 내가 마음에 결단만 하면 항상 새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화 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하라고 막 하면은 한 2, 3일 반짝 노다가 그냥 안 놉니다. 왜 안 노느냐?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나오니까 종일 직장 가서 머리가 띵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체질이 아니야, 나는 새벽에 갔다 오면 종일 일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안 노는 겁니다. 안 노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용기 내서, 예, 한 달 정도만 힘들어도 그냥 죽기를 각오해보면 새벽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 하자 많았는데 요즘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참 기막히네요. 아,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낚시하러 갈 때, 자기 좋아하는 등산 갈 때, 자기 좋아하는 골프 갈 때는 그냥 잘 뚫려 나서 가더라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가요, 새벽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방에 받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도 기도를 생활화,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생활화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중단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는데요, 거기다가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반절을 보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한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를 명하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의 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산기도로, 새벽기도로, 철학기도로, 금식기도로, 중보기도로, 예, 또 예, 끊임없는 기도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점에서 꼭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공생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새벽 나서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택할 때도 산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하시고 열두 제자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중요한 시점에서 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자녀가 수능 본다든지 논술고사 본다든지 하면 새벽에도 평소 안 하던 분도 기도하지요. 우리가 중요한 일 당할 때 가족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특별한 중요한 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중요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매 토요일마다 100만 명 이상씩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비서관들이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 내게 유리하냐, 우리 당에 유리하냐, 내가 대권을 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나를 세워준 뽑아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혼돈 속에서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전화회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답이 나오고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전부 다 자기 좋은 쪽만 생각합니다. 이진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의견이 모아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 국민들의 마음을 묻게만 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뿐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은 못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주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가지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고 이때까지 보여준 기도의 한 샘플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먼저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기도하셨어요. 41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의 부인폰 국왕이 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실권자들이 국왕을 아레나로 가게 되면 맨발로 걸어서 못 간대요. 앞에 가서 무릎으로 기어간대요. 사람의 왕 앞에서도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왕을 세우기도 피하지도 않은 분이고 우주마음을 창조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해야죠.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그것도 교만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간절히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졌다. 우리가요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몸이 땀으로 젖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병 떨어지지 기도했다.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간절함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장 성장하는 시기예요. 살려고도 사고 말려도 말아요. 그런 시기 기도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는 아기를 보통 8명, 10명 정도 낳았어요. 그때 보릿고기도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럼 부모님 자식이 낳고 요놈의 자식 뭘 먹이고 뭘 입히고 뭘 가지고 공부시키느냐, 이게 앞이 깜깜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공부도 못 시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우리들이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잘 살게 되어놓으니까 그런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8명도 10명도 잘 키웠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 돈,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 둘도 그냥 쩔쩔매고 힘이 없어서 애기 못 난다고 다 애기 안 낳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을 해결합니다. 자기 힘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낳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도 있었고 필요성도 있었는데 도와주는 게 재미도 있었을 텐데 요즘은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아프면 의료보험 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세상에서 의료보험 제도 제일 잘 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드리지만 근성이고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 못하니까 간증이 없어지고 간증이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다 이럴 때 믿음이 힘이 생기고 이럴 텐데 그냥 설교 전에나 듣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은 자기가 그런 간절한 기도로 자기가 그런 기적을 경험 못하니까 응답을 경험 못하니까 간증이 없고 믿음이 약해져.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한문 가서 기도한 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왔다가 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왔다가 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겁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이럴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많은 경우 한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그러고 끝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같은 때 같은 장소 그렇게 간절히 몇 차례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승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승기를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기 왔다.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어주기 왔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근본이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바늘과 찔려도 피나고 고통을 느끼는 분입니다. 앉았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피곤하면은 졸리고 그래서 배 콧물에서 배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줄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 잔이 십자가예요. 잔.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하고 애절한 이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는 십자가 질 그냥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이런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를 끝까지 무기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가 정한 뜻에 하나님의 도움만 끌어들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으로 가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부산 가는 데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산 가는 게 사람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애써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온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동쪽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보고 동쪽 가라고 하는데 저는 서쪽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쪽 가고 싶은 마음 좀 잘라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동쪽 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좀 제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동쪽인 걸 아는데 저는 자꾸 서쪽만 생각나고 하나님 내 힘으로 기쁨으로 동쪽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동쪽할 수 있도록 저를 마음을 좀 휘어잡아주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내 정욕, 내 이기심, 내 괜히 욕심에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자기 삶이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년에게 전도할 때 제자들 먹을 걸 구해오니까 내게 먹을 양식도 누가 주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천사가 돕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 43절에 보니까 예,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힘이 생기고 기도가 잘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실 겁니다. 예수님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왔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나를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도우기도 하고 임명점으로 기도방에서를 막아주기도 하시고 임명점으로 때를 따라 멋지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의 길을 묵묵히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연후에 그는 때가 되고 되었다 이제 잡혀된 걸 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무지무지한 고통의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그것이 자기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군 반들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복종하기라고 결단하고 그는 힘을 얻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지 직전에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하나님이 때문에 이런 승리가 아니고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의 승리.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거듭거듭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가 아니고 예수님 뜻을 거스르고 싶었어가 아니고 그들도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긴 줄 내가 안다. 그래 너희들이 너무 피곤해서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유 어떻든 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은 시험에 빠졌고 유혹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나중에 승리 얻은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제자들에서 중보 기도하고 그런 예수님의 기도 덕분으로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예요. 신앙생활은 기도가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자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기도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목사라고 직분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몸부림치는 사람, 기도의 용사를 두려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주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의 자기를 복종시켜서 정말 기도에서 승리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남의 덕도 세우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한나라까지 승리의 발걸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